세 번째 조입니다. 이 호정 그리고 감강인 팀인데요. 18살 그리고 19살. 호준 리 and Richard Kang In Kim. 쇼트 프로그램 47.46점으로 11위. 코치는 메간 윙 아론노우. 탱고 음악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아, 이호정 선수 정말 아름답네요. 리프트 연기로 시작합니다. 네, 시계 방향, 원형 스텝 시퀀스. 커브 리프트 아주 난이도 높은 진입 또 자세에서 랜딩까지 훌륭합니다. 컴비네이션 스핀. 로테이셔널 웹툰의 6회전, 7회전, 연지. 네, 코레오그래픽 스피닝 무브먼트로 마무리합니다. 네, 아우, 이 어린 선수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느껴지네요. 좀 전에 네. 그 레베카 팀 또 미뉴라 팀과는 달리 이조는 하는 걸 보니까 막 너무 감동적입니다. 네. 네, 정말 기특하고요. 얼굴 표정 끝까지 손 끝까지 혼신의 네, 힘을 다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막
아마 뭉클해지는데 네.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네. 짧은 시간에 아, 두 선수 모두 네. 싱글 경기 선수로서 재능이 있었고요. 유망주였었죠. 그렇죠. 두각을 나타냈었지만 또 부상으로 이렇게 아이스댄스로 종목을 변경했습니다. 네. 두 선수의 그 스케이팅, 이 피겨스케이팅에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실어서 아이스댄스로 새로 태어났는데요. 그 열정이 그대로 아이스댄스 연기에 묻어나오는 그런 연기였습니다. 열정과 에너지를 그대로 느낄 네. 수가 있었고요. 네, 댄스 리프트로 점프로 도입하는 트위즐스. 네, 상당히 난이도 높은 그런 리프트와 스핀 또 서로 함께 홀드 자세에서 하는 그런 댄스 홀드 스텝 시퀀스가 가장 선수들에게는 어려울 텐데요. 네. 정말 잘 훈련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 표정 보세요. 최선을 다하는 여정 선수. 열정, 에너지, 그리고 리듬감이 살아있고요. 2014년 여름에 결성됐는데 역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에도 참가를 했었죠. 4위 그리고 7위를 기록했는데요. 쇼트 프로그램 47.46점에서 프리 연기까지 128.27점이 됐습니다. 개인기로 경신하면서 가능성을 또 한번 보여주는 그런 대회가 됐습니다. 네. 굉장히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한국의 세 팀 경기를 모두 보셨고요.